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는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을 다녀왔었죠. 오늘은 순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강갑술 해설사님 자리했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천리길 해설사 강갑술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봬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떨리시냐 하고 여쭤봤더니 오늘도 똑같이 떨린다. 네,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떨리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강천사를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어떤 길 가나요? 네, 오늘은 그 순창에 있는 그 선비의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의 길. 선비의 길이 딱 지역 명칭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역사적인 내력을 봐가지고 이렇게 선비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예, 선비의 길로 이렇게 명칭을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추운데 사실 순창은 약간 가을에 가야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 이 순창 선비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선비의 길은 그 사시사철 예, 볼것이 많이 있고요. 또 경관이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뭐 계절에 상관없이 예, 아무 때나 가도 아주 좋습니다. 길이. 네, 한번 걸어볼까요? 예예. 예. 예, 이 선비의 길은 예, 전라북도 순창군 쌍침면 둔전리에 위치한 길입니다. 예, 끝나는 지점은 예, 복흥면 예, 상속리이고요. 예, 이렇게 길 하나를 두고 두 개의 면을 이렇게 왕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쌍치면에서 복흥면까지 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네, 결코 짧은 길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예. 예, 다시 말해서 이 길은 그 선비의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풀과 나무, 예, 숲을 좋아했습니다. 네. 예, 이 길은 이러한 그 자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세대를 초월해서 선비의 기품을 느끼면서 섬진강을 따라서 유유자적 선비의 마음과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길이며 일부 구간은 대크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구간은 입함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초이름에는 마치 하얀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걷기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이기에 꼭 한번 걸어보시도록 추천을 합니다. 네, 이 경로가 쌍치면에서 복흥면 짧은 거리가 아닌데 경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스는 그 훈몽지에서 출발해서요. 데크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사과정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데크길 끝나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삼거리에서 섬진강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사창마을이 나와요. 그래서 사창마을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김병로 생가를 거쳐서 이 길의 종점인 낙덕정까지 6km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가 여기에 있어요? 예, 그렇지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이 길이 섬진강을 따라서 걷는 길이군요. 그렇죠. 예. 이 길은 그 이제 순창으로서는 섬진강의 최상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염이 전혀 되지 않고 아주 청정 지역이에요. 여기에 밝은 물은 옥종호를 경유해서 다시 순창으로 나와가지고 섬진강 본류와 합류되는 강물로서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6km면은 저희가 걸었을 때 난이도나 시간은 얼마나 돼요? 난이도는 뭐 이렇게 평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 아까 면과 면을 가는 길이어서 짧은 길이 아니라는데 지금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갑자기 네. 30분이 네, 늘었는데 그렇군요. 이 길에 대한 역사와 얽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 길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길의 그 출발점은 훈몽제인데요. 예, 조선 그 명종 때 인종의 스승인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이
바로 그 울사사와 울사사와를 피해가지고 이곳에 내려가지고 현판을 훈몽제로 이렇게 정하고 강학을 했던 곳입니다. 아, 학교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한국 동란 때 불타버린 것을 최근에 이렇게 복원을 했고요. 가사문학의 효시로 알려진 송강, 정철, 조희문, 양자징, 변성원 등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해동 유학의 산실로 알려진 곳이고요. 네. 부서 건물로는 양정관, 자연당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이 가사문학의 효시로 알려진 정철하니까 되게 얼마 전 수능 끝난 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곳일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이분은 그 하여간 작품이 지금 그 담양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네. 또 강가에는 약 30명이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을 대학암 이렇게 이르는데 송강 정철 선생이 바로 쓰셨던 그 친필이 예, 그 바위 모서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하고 예. 가셨군요. 네. 또그 마당 앞쪽에는 청동계 시대부터 유행했던 남방식 그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가까이에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살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길을 걸으면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역사를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꼭 봐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만 딱 짚어주신다면요? 대크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대크길 끝나는 지점에 그 사과정이라는 그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사양도루가 봄산을 지나니 풀이 절로 향기롭다는 뜻으로 그 하서 김인우 선생이 지으신 백년 초해에 나오는 그시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제목을 취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노루하고 사과정이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그렇죠.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산에 있던 노루가 내려오게 되면은 물도 이제 마시게 되고 또 옆에 있는 풀도 이렇게 뜯어먹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그풀 향기가 진하게 나기 마련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 삼거리에서 이제 이팝나무 숲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사창마을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을 이름부터 좀 신비롭지 않나요? 전 지금 사과정, 사창마을 전부 다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사창마을. 이 사창마을 하게 되면 옛날 그 관곡을 관리했던 이런 그 마을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조선시대에 의창, 상평창, 사창 이런 제도가 오, 있었는데 네. 바로 이 제도는 봄에 이렇게 곡식을 빌려주고 바로 가을철에 걷어들이는 이러한 제도 또 가난할 때, 즉 바로 흉년일 때 곡식을 빌려주고 풍년일 때 다시 걷어들이는 이러한 그 제도를 했던 그런 마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거리에서 이제 이팝나무 숲을 지나면 바로 사창마을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사창마을을 지나게 되면은 서쪽으로 하게 되면 하서 김인우 선생의 15대 손자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대문 입구에는 이분의 어록이 새겨져 있는데요. 법관은 죽어서 굶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분이 성품이 강직하고 또 청렴하고 결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법에 어긋나면은 친인척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 법에 어긋나면 친인척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법조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참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글의 그 끝지점에는 작은 동산 하나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그 낙덕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김인우 선생이 풀과 나무 이렇게 숲을 좋아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담소도 즐기고
강학도 하고 예, 이렇게 시간을 여기서 많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 후손들이 여기에 정자를 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네. 김병도 선생도 소년 시절에 여기서 꿈을 키우고 공부도 이렇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당시에 이렇게 읊었을 시 한 수가 생각이 납니다. 네.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 절로 수 절로 그 중에 절로 절로 자란 몸이니 늦기도 절로 절로 하여라. 네. 절로 절로 하여라. 네. 마지막으로 어떤 길인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예, 우리가 그 선비다 하면은 예, 학문과 인격이 고루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의리도 있고 또 지조도 있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아, 선비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길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선비가 돼가지고 기품과 유용을 가지고 이 지역의 역사 문화를 예, 살펴보면서 그럼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아, 이 선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아직 저는 선비가 되려면은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길을 걷고 난 후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부터 지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바로 이 길의 끝나는 지점에 참치를 주 재료로 하는 참치 구이 및 참치 찜 이런 음식이 있고요. 네. 또 여기서 조금만 나가게 되면은 답동 삼거리에 소고기를 주 재료로 해서 불백 등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오시면 충분히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시기 바랍니다. 순창에도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 33번째 길인 선비의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의 초심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이 선비의 길 꼭 가서 걸어보겠습니다. 강갑술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 예, 한 가지 빠졌는데요. 이 주위의 경관을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낙덕정에서 한 그 1km 정도 하게 되면 가연 연수관이 있습니다. 예, 가인 연수관이요. 예, 가인 연수관이요. 여기 가시게 되면 예, 그 바로 경관도 볼 수, 두루 그 예, 청사도 볼 수 있고요. 산 등성이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월산도 볼 수 있고 강천산도 이렇게 조망이 가능합니다. 예, 봄에는 또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사봉 철축 축제도 볼 수 있고요. 가을에는 바로 또 구절초 축제가 있어서 정말로 좋은 그 계절을 이곳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백양사와 내장사의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으로 이 지역이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1박 2일로는 모자라겠습니다. 강갑술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